미술 문제 드릴게요. 자, 르네상스 시대는 어떤 시대죠? 그거 로마 시대. 황금 시대. 그쵸? 황금기. 예술 황금기. 예술 황금 많이 시대. 발전한 문화 예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데요. 맞다. 내 문제. 주워 먹기 좋은 객관식이에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 제목 아시나요? 종이 딘딘 종이 반찬. 뭐? 예. 뭐?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죠. 이번 그림은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일부네. 일부분. 다음 그림은 아테네 신전. 아테네 신전. 신전 말고 광장 말고. 아테네 목욕탕. 광장. 목도 센터. 아테나 그 안테나 로비. 똑똑하신 분들. 원. 학교. 학원! 아테네! 병원! 병원! 뭐 하시는 분들이요? 아테네! 학당! 학교! 학당! 학당이 진짜 아니, 뭐 안 했어? 아니 아테네! 아테네가 왜 학당이야? 학당은 저 맹구 연구 있는데 그래 아테네 학당이 아니지! 아니지. 아, 저... 어? 뭐예요? 답답하네. 4번 그림은? 오! 비너스! 어! 비너스! 누구의 비너스? 응? 사랑의 비너스! 사랑이 아니야? 보티첼리의 이름이 좀 어렵네. 보티첼리. 보티첼리? 이 그림 중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벽화입니다. 그렇다면 벽화? 이 중에 벽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 뭐야? 자, 기회. 자, 시간 끝인데요. 4, 3, 2, 1. 1번, 초면만. 초면! 나보다 빨리 대빨았어. 자, 정답을 왼쪽. 우리 심사학교 행동합시다. 정답을 듣고. 1번 최후의 만찬. 나 저거 본 거. 나 이거 저 진짜 알아요. 최후의 만찬. 땡입니다. 세윤. 자 찍기야 자. 종이. 아테네 학생 3번. 세윤. 종이. 아테네 학당. 네. 종이. 입니다. 아닙니다. 안 해요. 초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디디. 이거 바로 또 2번이. 디디. 초이. 정답이에요. 맞다니까. 이 형아. 아이 신사답게 행동합시다. 아쉽다. 야, 알고 있는데 못 맞추네. 이건 갈발보 이겨서 갈발보 이겨서 맞춘 거잖아. 근데 어쨌든 다 아는 노래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너 나비. 아 이거 알죠.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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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인을 만나다해. 곡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크라이슬러의 작품인데요. 크라이슬러? 300? 사람 같은 분이에요? 뭐? 뭐? 뭐래? 크라이슬러 씨가 있어요? 뭐래가 왜 나와 갑자기? 프리츠 크라이슬러. 예. 감미로운 선율과 행복에 넘치는 밝은 분위기를 표현한 왈츠입니다. 네, 예, 맞아요. 아, 명. 아, 예. 아, 제목 맞추는 거예요? 딘딘! 봄의 왈츠. 아, 아니 너무 맞아. 아니야. 땡입니다. 어? 아, 그건 나비의 왈츠. 땡. 아니지. 왈츠 교향곡. 땡. 백조의 왈츠? 백조의 호수? 백조의 왈츠. 왈츠가 안 들어갔나, 세윤. 무슨 왈츠 아니에요? 아, 거봐, 맞잖아. 아, 그래요? 뭐예요, 그럼? 그럼 그거 어떻게 맞춰요, 우리가? 퀴즈.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감미로운 선율과 행복에 넘치는 밝은 분위기를 표현한 왈츠곡입니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명훈! 내가 문제 속에 답이 있어. 행복. 땡. 행복한 우리 집. 땡. 행복한 선율. 땡. 세윤, 사랑과 행복. 땡. 많이 왔어요. 많이 왔다고요? 자. 50%. 50%? 아! 번호. 라빈. 아, 딘딘. 선율과 행복. 딘딘. 땡. 행복의 안녕. 땡. 라빈. 사람과 행복. 땡. 선호. 기쁨과 행복. 땡. 정훈. 사랑과 기쁨. 거의 나왔어. 다 나왔어. 선호. 기쁨의 행복. 땡. 세윤. 행복의 기쁨. 땡. 사랑의 행복. 땡. 아, 사랑의 기쁨. 세윤. 사랑의 기쁨. 정답. 와! 사랑의 기쁨이었네. 와! 딴까다오. 아. 야,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아니, 퀴즈예요, 근데? 맞췄어. 퀴즈까지 맞추기 아니야? 퀴즈인데, 게임 이름이 경우의 수예요. 길보다 양. 길보다 양이에요. 경우의 수. 와, 이거 너무 웃긴다. 와, 알고 맞춰야 퀴즈지. 이게. 야, 진짜 교양이란 1도 없다. 교양이란 1도 없어. 미술 문제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그림은 정체를 밝히지 않는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뱅크시 2002년에 그린 소녀와 풍선입니다. 예. 이 작품은 15억에 낙찰됐고요. 15억이요? 경매에서 이 그림이 낙찰된 직후 예. 그림의 제목이 바뀌면서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바뀐 그림의 제목은 쓰레기통 속의 사랑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왜 바뀌었을까요? 쓰레기통 속의 사랑이요? 마침내 낙찰이 됩니다. 그 순간 그림이 세로로 찢겨지며 액자 밑으로 떨어집니다. 뱅크시는 액자 안에 몰래 파쇄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선 미술 역사상 희대의 장난이 작품의 가치를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냐고요? 어? 그림을 지웠어요. 땡. 태워버렸어요. 누구 죽어? 땡. 주다가 쓰레기통에 빠진 거야. 땡. 쓰레기통에 그린 그림이야. 오. 어? 조미! 조미! 쓰레기통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같은 말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야, 아, 같은 말 아니야? 주워 먹은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주워 먹어. 자, 한번. 힌트 드릴게요. 여섯 분 모두 기회 있어요. 작품을 구기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선호. 찢었어. 정답입니다. 오케이! 역시 주워 먹는 건 신사답게. 이야, 최고다. 찢었다고? 김선호 씨가 두 문제 먼저 맞췄어요. 와, 진짜. 일단 진짜.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아휴, 무식만 탄로나고. 아, 이거는. 문제는 너 재밌네. 아, 이거는. 쉬운 문제 없습니까? 예. 네. 아. 다 아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정답입니다. 야, 내가 하려는데. 미량아리라? 정답입니다. 아, 뭐야? 남자는 숲속의 문. 아, 이거 안 돼. 참 너무 잘 안 돼. 정답입니다. 와! 오! 차씨. 차씨. 자, 라미씨도. 의상 고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음악 문제 드리겠습니다. 너. 이 피부과, 피부과. 아니야, 이거 뷔페. 클래식이다, 클래식. 자, 이 노래는 가곡의 왕 슈베르트가 만든 유명한 곡인데요. 스트로베리. 생동감 넘치고 경쾌한 분위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노래는 유쾌하고 명랑하게 뛰노는 이 생선의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와, 됐다! 조민! 딘딘! 연어! 세윤! 세윤! 딘딘! 딘딘! 알치! 연어! 종미! 연어! 땡! 세윤! 알치! 숭어! 땡! 아, 아니야! 딘딘! 알치! 날치! 잠깐만. 날치? 곡 이름이 생선이라고? 세윤! 송어! 두 글자 같은데? 송어! 정답! 어? 뭐야? 뭐가 뭐라고? 뭐라고? 나 맞았어? 뭐야? 맞지? 맞지? 송어! 송어 얼마나 맛있는데? 어? 봤지?
송어가 송어의 향어. 어? 송어 향어. 엄청 맛있어. 먹는 거 나오니까 맛있다. 아, 그럼. 파닥파닥. 신선한 아니, 송어를 와, 보면서. 정답을 맞추는지도 모르고. 정답은 송어였습니다.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야. 음악 문제 드릴게요. 아, 가곡!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곡은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중 하나인 네슨도르마입니다. 어렵다. 네슨도르마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뜻이고요. 이 곡은 세계 3대 테너 중 한 사람이 부르는 곡인데요. 파바로티! 파바로티? 파바로티죠. 이름을 모두 말하세요. 아, 플레임이에요. 자, 파바로티. 정말 루이스. 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루이스. 파바로티. 땡. 정은. 프란체스코 파바로티. 아, 프란체스코. 땡. 미국 사람 아니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테너예요. 아니, 저기 저 매형 이름 뭐야? 리카르도 파바로티. 니네 너 매형 이탈리아 이름 뭐야? 아니죠? 니나. 정은 뭐? 디딧! 마르코 파바로티! 마르코? 마르코! 우리 매형 마르코! 알베르토! 알베르토! 디딧!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코 루이스 파바로티! 프란체스코 루이스 파바로티! 그 발음이죠? 어? 어디다 사람인데? 프란체스코 토티 파바로티 델 피에로 파바로티 로베르토? 로베르토 파바로티! 디딧! 루치아노 파바로티! 정답입니다. 맞았죠! 마메요 마르르코! 마르코! 마메요 마르르코! 파바로티! 니꼬르로 내 조카 니꼬르로! 니르디를 맞춰! 니꼬르로! 뭐라고요? 로스 실드? 누구라고요? 뭐? 뭐라고? 에?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어? 르베르스 뭐? 루이첼로? 어쨌든 맞췄잖아, 맞췄잖아. 그 순간만 알면 돼요. 야, 우리 또 딘딘이. 아, 희망 없는 삼촌 둘이 또.